네, 앞서 들으신 대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낮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제 충분하지 않냐는 여당과 다른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은 백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낮 1시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여야 원내대표는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저 혐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 자리 있는 자리였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이 발언 직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는 다섯 번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다른 청문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한 차례 더 협상을 벌였지만 이제 충분하지 않냐는 여당과 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도 물러나라는 야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했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부적격자로서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겠다며 내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금랭한 전국은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대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